안녕하세요, 현실씨 타일러입니다. 작가예요. 자, 오늘은 데이브레이크 SP 신상 라임라이트와 넵튠 그린 리뷰 함께 살펴볼 건데요. 2019년 오리지널 컬러웨이로 재출시된 흰발, 베주, 회보에 이어서 오랜만에 2020년 신상으로 데이브레이크 SP 모델이 두 컬러로 나왔습니다. 중간중간 우먼스 라인으로 데이브레이크가 다양하게 나오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우먼스 모델은 쉐입이나 어퍼 소재의 내구성이 많이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 데이브레이크 SP 모델은 어퍼가 나일론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도 좋고 쉐입도 정말 예뻐서 제가 진짜 강력 추천해드리는 신발 중 하나인데요. 정발가도 아주 합리적이고 다양한 코디에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데이브레이크 SP 신상 2종, 전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컬러별로 상세한 리뷰와 착용샷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데이브레이크 SP 모델 컬러는 두 가지인데요. 블랙, 라임라이트의 검연 컬러, 그리고 넵튠 그린과 옐로우의 노초 컬러 이렇게 나왔어요. 정식 발매가는 119,000원이고 저는 카시나 한남점에 직접 방문해서 구매를 했고요. 현재 오프라인으로는 홍대 스니커즈 매장, 카시나 매장에 발매가 되었고 국내 온라인은 카시나, 해외 온라인은 엔드클로딩에 발매돼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원래 7월 24일 금요일에 나이키 코리아 공홈에서 발매 예정이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 발매 리스트에서 없어진 상태고 아마 선착순 구매로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정가 구매의 기회는 아직 열려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검연 컬러부터 살펴보면 블랙 앤 화이트의 색조합에 라임으로 포인트를 주는 컬러웨이로 진짜 무난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신발이에요. 어퍼 소재는 나일론과 스웨이드의 조합으로 내구성이 좋고 비 오는 날만 잘 피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드솔은 금방 더러워지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이 좀 더러워져야 빈티지한 맛도 생기고 좋은 것 같아요. 아웃솔은 쫀쫀한 와플솔로 되어 있고 굽은 2.5cm 정도로 약간의 키높이 효과도 있습니다. 데이브레이크 SP는 다른 것보다도 전체적인 쉐입이 과한 부분이 전혀 없이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운동화 디자인이라 코디 활용도가 아주 좋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다음은 노초 컬러인데요. 발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웠는데 실물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검인 컬러와 달리 혀 부분이 흰색이 아닌 녹색으로 되어 있고 나일론 어퍼와 스웨이드 부분이 완전히 똑같은 색이 아니라 약간 톤이 다르게 배색되어 있어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톤 다운된 그린, 옐로우 컬러의 조합으로 신발 하나로 포인트를 주기 좋고 여름에 시원한 느낌으로 신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에 출시된 데이브레이크 SP 모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어퍼의 원단부터 보면 둘 다 나일론 원단이긴 한데 회보는 표면이 매끈하고 부드러운 터치감이라고 보시면 되고 노초와 검회는 보시다시피 격자 모양의 패턴이 들어간 립스탑 소재예요. 그리고 터치감도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약간 거칠고 빳빳한 느낌이 강합니다. 다음으로 스웨이드 배색은 회보의 경우 스웨이드 모가 많이 일어나 있는 느낌이죠. 반면에 노초와 검회는 상대적으로 스웨이드 모가 짧고 깔끔해요. 근데 스우시 부분은 또 반대로 회보는 표면이 말끔한 부직포 느낌인데 노초, 검회는 스웨이드 배색이랑 똑같이 모가 약간 살아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끈인데요. 회보는 클래식한 느낌의 조직감이 살아있는 두툼한 끈으로 되어 있는 반면 이 노초, 검회는 조직감이 매끈하고 좀 더 얇은 끈으로 되어 있어서 확실히 감성 측면에서는 회보가 좀 더 나은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차이가 있는 게 바로 혀 길이인데요. 확실히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 혀가 좀 더 길게 나왔어요. 뭐 그렇다고 테일윈드나 데이브레이크 타입처럼 엄청 길게 나온 건 아니고 기존 모델보다 1cm 정도 길게 나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샷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연 컬러입니다. 사이즈는 265를 피팅했고요. 발등이 여유있게 나온 신발은 아니라서 반업을 추천해드리고 기존 데이브레이크 모델과 동사이즈로 가면 좋은 것 같아요. 슬랙스와 함께 올블랙 코디로 매치하면 포인트를 주기 좋고 깔끔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으로 코디를 만들기 좋습니다. 전체적인 컬러가 무난하다 보니까 반바지, 청바지 가리지 않고 잘 어울리고 어떤 코디에든 매치하기 좋은 컬러예요. 노초 컬러도 마찬가지 사이즈는 265로 피팅했고요. 조거 팬츠에 매치해봤는데 검형보다는 좀 더 편안한 코디에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아요. 노란색이나 초록색 계열의 상의를 매치해 깔맞춤으로 코디하거나 흰 티셔츠, 블랙진과 같은 무채색 코디에 매치하면 신발 하나로 코디에 포인트를 쉽게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SP 신상 리뷰 함께 살펴봤습니다. 코디한 제품 정보는 현실 스타일러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 합리적인 쇼핑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